시작해봐. 안녕하세요. 오늘 발표를 진행할 정사원입니다. 오, 그래 우리 신성. 감사합니다. SRT의 홍보관을 생각하기 전에 인지도 조사를 먼저 해봤는데요. 사람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지식인 검색해 보았습니다. 아니,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. SRT? 이것도 기차인가요?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. 이 정도는 아닐 거야 라는 마음에 지나가는 시민분들께 물었습니다. SRT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가요? 짜잔! 귀엽다, 맛있다, 듣기 좋다, 바삭하다? 잘 모르겠다. 이 정도면 잘 모르겠다를 99%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? 이쯤에서 기분이 언짢으실 것 같아서 시민분의 재미있는 인터뷰를 가져왔는데요. 운전 띄워주시겠어요? 네. 에이, 우리나라에서 스피드 빠른 교통수단? 알고 있냐 물어보면 당연하죠. 티? 티익스프레스. 너무 재밌지 않나요? 아니... 이렇듯 놀이기구에조차 인지도가 밀림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지금의 열차로는 안 됩니다. 철도 서비스의 혁신, 이 부분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열차가 필요합니다. 이번 열차는 기술력에 집중해서 기획을 해봤습니다. 그래, 기술력이 중요한 거지. 이 혁신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에 새로운 유고속 트레인 열차가 필요합니다. 현재 고속열차의 시속과 시간, 이 정도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. 이번에도 지식인입니다.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. 장거리 연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대부분의 댓글이 헤어지세요라는 안 좋은 댓글이 많았습니다. 저희 SR이 사랑의 열차 아니겠습니까? 사랑의 열차?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사랑의 거리를 극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따라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부산을 5분 만에 갈 수 있는 열차를 기획해봤습니다. 비행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로 추후 넘버원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. 그래, 진행해. 얼마면 돼? 이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요. 제가 문과여서요. 기획서가 통과되면 오늘부터 양자역학을 공부해보겠습니다. 지식인 쳐봤는데 가능하대요. 아,